김민식 씨, 이리 와봐. 너 탕수육 부먹이야, 찍먹이야? 아, 저는 찍먹입니다, 부장님. 그래야 모든 사람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죠. 야, 이거 먹을지 모르네, 이씨. 탕수육은 무조건 부먹이야. 어? 이렇게 소스를 푹 적셔야지 탕수육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. 그리고 이 꼬량주, 이 꼬량주랑 같이 먹어주면 맛이 더 맛있어지지. 자, 한 잔 받아. 부장님, 제가 오늘 차를 가져와서 술은 좀... 어쭈, 이 사람아, 나도 차 가져왔어. 적당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지금 부장님이 주는 술을 거절해? 나 신입사원한테 부장 말을 했고 하면 바로 뺨 맞았어요, 이씨. 아이고, 부장님. 아, 우리 신입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.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. 그래, 김철수 임마. 네가 선배면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, 이씨. 감사합니다, 부장님. 사죄의 의미로 한 잔 따라 드려도 되겠습니까? 그래. 여기 가득 따라 봐. 잠시만, 찾아갔네. 여보세요? 여보. 헐. 오늘 회식이야. 아들 데리고 친척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겠다고? 아이, 그래. 갔다가 한참 놀다 와. 그리고 오면서 차 조심해. 이 저녁에는 음주운전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아서 위험해. 선배님, 부장님 지금 자기소개하시는 겁니까? 야, 조용히 해. 부장님이 술 취해도 귀가 밝아서 들을 건 다 들으셔. 아무튼 선배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괜히 저 때문에 혼나시고. 야, 아니야. 괜찮아. 대리부르신 분? 여기요. 여기입니다. 부장님, 오늘도 저희랑 놀아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벌써 들어간 거야? 야, 우리 저 치킨집 가서 딱 한 잔만 더 하자. 아유, 부장님, 아까 형수님께서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오셨잖아요. 맞다. 아이고, 우리 상수는 아내랑 아들 보러 가야지. 아이, 그래, 나 가볼게. 잘들 들어가. 선배님, 근데 부장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왜? 아, 솔직히 지금 저 정도로 취했으면 한 대 쥐어박아도 모를 텐데 너무 깍듯이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됐어. 너 인과응보란 말 아니야? 저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 건드려도 언젠가 한번 크게 벌받을 거야.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마른 하늘에 번개라도 맞았으면. 술 냄새. 술을 먹은 거야? 술로 샤워를 한 거야? 뭐? 아슈,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? 아닙니다. 저 근데 여기 토마토 상가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죠? 그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그다음에 좌회전, 그다음에 유턴에서 오른쪽 첫 번째지. 저 혹시 다시 한 번만. 진짜 말귀 못 알아먹어. 됐어, 내려. 내가 볼 거야. 무슨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길도 못 찾고. 가만히 있어 보자. 이 브레이크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. 술 마시니까 헷갈리네. 저거 뭐야. 좁은 골목에서 저렇게 스쿠터를 타고 다녀. 저리 비켜. 앞질러 가버려. 뭐야, 큰일 났네. 저 머리 피 흘리는 거 좀 봐. 이봐요,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기절했나? 그래. 빨리 119에 전화. 잠깐만. 지금 119 부르면 내가 술 취한 거 알아챌 텐데. 그럼 안 되지. 사고 나는 거 본 사람도 없는 거 같은데. 모르겠더라. 정신 차리면 알아서 병원 가겠지. 여보, 나 왔어. 아들, 아빠 왔다. 왜 이렇게 조용해? 아직 다들 안 왔나? 전화도 안 받아. 아직도 친척 집에. 저 전화하네. 여보세요? 여보. 병원이요? 선배님, 부장님 소식 들으셨어요? 부장님이 왜? 오늘 왜 안 나오신 거래? 글쎄, 그게 중국 산둥성에 사는 장모 씨,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길에 전기 자전거를 치고 왔습니다. 음주운전한 것이 들통날까봐 사고 수습 없이 집에 돌아온 남성은 얼마 뒤
병원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자신이 친 전기자전거에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.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아들은 죽고 아내 역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. 결국 자신의 악행이 온 가족의 불행으로 돌아온 인과응보의 상황이었습니다. 뭔가 사이다인 것 같으면서도 불쌍하고 그러네. 그러게요. 여러분, 이래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악인의 최후였습니다. 선배님,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여기. 지금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우리 보고 웃고 있는 이 사람들.